안녕하세요. 우리 3일 친구들 잘 지냈나요? 자, 선생님이 금요일에 바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동영상으로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죠. 상황이 이런지라. 자, 그래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집에서 할거 없잖아요. 그쵸? 아직도 나가서, 아니면 부평 가서 옷 사러 다니는 사람은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같이 공부, 지금 이제 빡세게 하시면 되니까 요 시간 잘 이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얘들아, 사실은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리스닝과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리스닝은 여러분이 파일을 다 어쨌든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QR코드를 이용해서 집에서 우리 다음과 해당되는 실전 6회 있죠? 6회 들어서 오세요. 6회 들어오시는 것이 일단은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6회 들어오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선생님하고 나갈 부분이 이제 이 라이팅이에요. 선생님하고 지난 우리 2월 시작할 때부터 이제 스마저 3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간 지가 약한달 정도 되어서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 문자 유형식 1, 2, 3, 4, 5 이거 다 끝냈었고, 5형식 위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고 뒤에 랩업. 자, 모든 총정리 문제랑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래머 뭐 나가고 있어요. 이미 준동사 시작했죠, 그쵸? 우리 투부정사 이미 다 끝나서 우리 여기 쓰기에 해당되는 투부정사 문제들 다 풀어오는 것까지 숙제를 내줬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이제 맞춰보아야 되는 시간이기는 한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너희들이 다 문제를 풀었으리라 믿고, 자, 오늘은 그 챕터 4, 투부정사에 해당되는 그 마지막 남은 부분을 같이 한번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너무너무 잘된게 우리가 어저께죠? 수요일 날그 그래머 우리 뭐 배웠어요? 준동사 두 번째 동명사 배우기 시작했잖아. 자, 그래서 동명사와 연관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쓰기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거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앞서 공부했던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좀 구별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왜 구별해요? 자, 왜 구별하지? 야, 얘들아, 우리 투부정사에는 해석하고 그 다음에 품사로 이제 어쨌든 이 동사가 원래 동사였던 이 친구가 몇 가지 역할이나 할수 있어. 어떤 품사로 변할 수 있었지? 첫 번째, 명사로 변할 수도 있고, 형용사로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사로도 우리가 해석이 되고 있잖아, 그치? 즉, 투부정사는요, 동명사에 비해서 역할이 좀더 많아요. 자, 근데 우리가 좀 비교해야 될 부분이 어디겠어? 동명사는 결국에 동사를 기반으로 한 누구라 그랬지? 얘는 지금 명사잖아, 나온. 자, 명사이고, 투부정사도 명사처럼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똑똑한 3A 친구들은 고민을 좀할것 같아요. 도대체 얘네 둘다 명사처럼 쓰이게 될 거면 어떠한 다른 점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서 선생님이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둘다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다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어디야? 주어. 두 번째? 목적어. 세 번째는 어디였니? 어디였어, 지원아? 보충어. 이렇게 역할을 할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우리 역할을 할수 있는데, 우리 어제 배웠던 우리 예문 다시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볼까? 종이 증칭? 아, 종이 말고 오늘은 다른 사람 할까? 오늘 장지원으로 갈까? 자, 지원이는, 아이고, 지원이가, 사실 내가 지원이를 좋아해도 지원이를 바로 주어를 쓸수 없지. 자, 그렇죠. 우리 지원이는 항상 그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어떤 옷을 입는 걸 좋아하죠? 뭘 입었어요? 수면 바지를 입고 있잖아, 그치? 파자마 입고 옵니다. 자, 그래서 파자마 입기는 좋아요. 장지원 says.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파자마 입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뭐 배웠었어? 웨어라는 동사 대신에 이제 우리의 여기는 ing 사용을 해서 파자마 입기는 좋습니다 라고 우리 이제 주어처럼 사용이 되는 동명사구 한번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지원이는 지원 즐깁니다. 무엇을 즐기고 있죠? wearing pajamas. 그치? 여기도 어때? 무엇을 즐기는지 우리 그거에 해당되는 우리 목적으로서 지금 동명사를 또 사용할 수가 있었잖아. 그치? 이거 하기를 즐기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야? 지원이의 취미가 뭡니까? 파자마 입기잖아. 자, 그래서 뭐야? 지원이의 합의는 즉 이거예요. 즉 앞에 나오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로서도 우리가 동명사를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지. 자, 그러면 어때? 투명사도 역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보에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 여기 어떻게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야. Wearing pajamas를 to wear pajamas is good 해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어떻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Ji-won's hobby is to wear pajamas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자, 근데 선생님 지금 왜 목적어 빼놓으세요? 자, 안 되는 게 뭐라는 거야? 목적어일 때는 투부정사랑 바꿨을 수가 없어. 자, 이게 다른 점이야. 어떤 상황? 주어랑 보어 역할을 할 때는요,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다 나와도 돼요. 하지만 목적어에 들어갈 때는요, 얘가 비록 모호하기일지라도 목적어로 동명사만 되는 애가 있고 투부정사만 들어가야 되는 애가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다른 점, 목적어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선생님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길 지우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첫 번째 경우 누구만 들어가? 목적어로 동명사만 들어가야 되는 경우, 동명사만 취하는 경우. 자, 우리 동명사만 들어가야 되고 투부정사만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까?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동사가 어떤 아이인지에 따라서 동명사가 나와야 되고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동사가 있는지 먼저 동명사만 취하는 경우 선배 알려줄 텐데요. 우리 외우는 방법 아주 아주 간단해요. 선생님은 요거로 외웁니다. Matter of facts라고 공부할 거예요. 자, matter of facts가 우리 선생님 이게 뭐냐면 약자야. 첫 번째. 자, 첫 번째 remind. 이거는 뭐야? 정신이야? 명사 아니고 동사로 구별하기 때문에 mind는 꺼리다야. 두 번째 이는 enjoy. 누구지? 종이야? 즐기다. 자, g는요? give up. 무슨 뜻일까, 세연아? 포기하다. 자, 그러면 우리 a는 뭐냐 하면은 얘는 admit. 지원아, admit은 뭐죠? 인정하다. 그리고 F는 finish. 끝내다, 끝나다 다 알고 있죠? 자, P는요,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 practice. 그리고 practice 다 알지? 연습하다. 자, 그 다음에 postpone. postpone은 뭐야? 미루는 거야, 연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누구냐면 put off. 이렇게 세 개 있고요. 자, 두 번째 A는 avoid. 얘는 뭐지? 서연아, 얘는 뭐지? 피하다. 마지막 S는 suggest. 무슨 말이니? 종이야. 제안하다죠? 자, 요렇게 요거 우리 왜 나눴어요? 목적어로 누구만 나올 수 있다. 동사의 의미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투부정사 쓸 거냐 동명사
받았을 거냐? 누구 만나온다? 동명사. 이해됐나요? 메가패스. 얘네들은 뒤에 동명사만 오는 친구라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어떤 경우도 있어요?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경동사. 동사. 자, 요거는 선생님이 얘들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선생님 다섯 개만 볼 건데 너희들 좋아하는 원트, 필요하다, 니드 또는 뭐가 있겠어? 바라다, 호프. 그 다음에 뭐 디사이드.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뭐 플랜 이 정도 할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우리 해석하다 보면은 요게 주어가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 그치? 요 친구들 많이 보니까 요 아이들 다섯 개만 외울 건데 얘네들을 우리 지금 왜 외웠어? 뒤에 동명사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만 쓰라고.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봤는데 얘들아 헷갈린다 싶으면은 누구를 확실히 외워? 얘 확실히 외워야 돼. 얘를 확실히 외우면 얘는 구별이 어떻게 보면 좌절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외워주시는 게 좋지?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자,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참 항상 예외의 상황은 말이야 좀 끔찍한 경우가 있지? 동명사 투부정사가 둘 다 오는 경우야. 그러니까 구별 없이 둘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말이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의미가 변하지 않는, 즉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경우랑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너희들이 지금 통하고 있는 거 알아요? 자, 화장실 그냥 다녀오세요. 통 한번 하고 자 시원하게 한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경우, 즉 뒤에 어떤 동사가 나와도, 그러니까 이 동사들은 뒤에 동명사가 와도 되고 투부정사가 와도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이거는 다행히도 여러분 좋아하는 연애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지원아, 세연아, 우리 종이야, 세연아. 너희들 맨날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뭐 어떤 오빠가 잘생겼어요? 신성고가 잘생겼어요? 뭐 어디고가 잘생겼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선생님도 모르지만, 어쨌든 너희 연애할 때 어때?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 막 너무 좋아하죠. 막 미치겠어. 막 서강준이 막 내가 너무 좋대. 아니고 내가 나도 막 서강준을 좋아해. 그럼 어떻게 돼? 사랑하기 시작하겠지. 그치? 자, 근데 막 서강준이 막 너한테 너무 매달려. 막 되게 질리는 타입이야. 그럼 어떻게 돼? 싫어지겠죠? 싫어지는 게 계속되다 보면은 계속되다 보면은 이제 헤어지는 거야. 자, 이거를 선생님 지금 왜 말했을까? 이러한 동사들은 뒤에 누가 옵니까?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가 둘 다 올 수 있다. 둘 다 오는데 심지어 어떻다?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즉, 아무거나 써라. 이 동사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자인 건 뭐겠어? 의미가 변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근데 다행히도 단어가 네 개밖에 안 돼. 첫 번째, remember. 두 번째, forget. 자, 세 번째, 네, 그냥 이어서 쓸게요. 자, 세 번째는 stop. 그리고 네 번째는 try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개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했어? 의미가 변하는 거죠? 뭐 변하지가 이게 뭐야? 의미가 변한다라는 거는 우리 두 가지 경우를 다 살펴봐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투부정사가 올 때 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얘들아 너네 구별을 조금 더 잘하려면은 요거 그냥 성격을 조금 파악하는 게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조금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remember to 부정사가 해석이 되냐면 뭐 할 거를 기억하는 거야. 앞으로 할 거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근데 remember 동명사. 동명사는 좀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했던 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어? 자, 이와 마찬가지로 forget to put 부정사가 하면 뭐야? 뭐뭐 할 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지, 그치? 나 우산 갖고 올걸 깜빡했네? 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뭐야? 동명사도 나올 수 있잖아. 이건 뭐야? 이거 했던 거 잊어버렸다는 거야. 나 빨래 널었던 거 잊어버렸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stop to 어때요? stop to 동사가 무슨 뜻이라고 이거 종이야? 뭐뭐 해야 하는 것을 멈추는 거지, 그치? 앞으로 할 거를 멈춘다라는 거고요. stop 동명사는 이거 했던 것을 그만두는 거죠. 이거 했던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니? remember, forget, stop. 자, 근데 선생님이 4번을 try로 뺀 이유는 이 친구는 조금은 성질이 달라요. 뜻이 이제 to 부정사가 동명사가 이제 안 통해. stop to 부정사부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 밑에다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try to 동사원이 먼저. 자, 이 친구의 뜻은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야. 자, try라는 게 시도하다라는 뜻이지만 to 부정사가 온과 동시에 노력하다로 바뀐다고요. 뜻이 완벽하게 바뀌죠. 자, 그럼 이번엔 try 동명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시험삼아 동명사 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대완전이지, 그치? 자, 완전히 뜻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시험에서 뭐가 더 잘 나와? 얘가 진짜 엄청 엄청 나올 거야. 계속 너네 내신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요 두 개를 구별해내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서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가 명사처럼 쓰일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지? 주어, 보어에는 바꿨어도 무방하나 누구만 안 됐어? 목적어에 올 때는 동사에 따라서 구별해서 뒤에 써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동명사만 오는 경우 메가세스, 그 다음에 우리 투부정사만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오는데 의미가 변하지 않거나 변하는 경우. 요거 지금 보이죠? 요거를 지금 여러분이 노트 픽을 해놓으세요. 우리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56페이지를 보시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이제 암기를 해오는 걸 선생님이 목표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숙제만 주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선생님 여기만 지울게요. 그러면 숙제를 위해. 자, 우리 무엇을 하게 될 거냐면은 첫 번째 스마중 57부터 61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앞에는 이미 여러분이 다 풀어놨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정리했던 이 노트 필기 쪽지 테스트. 요렇게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준비를 해서 요거는 다음 주 금요일날 확인을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과 이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배열을 하고 문장 구성해내는 거를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돌아오는 날 요거를 내가 반드시 확인을 할 테니까 숙제 반드시 해야겠지. 반드시가 계속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린 요렇게 준비하는 걸로 하고 얘들아, 다음 주에는 부디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카톡방이나 아니면은 여기 밑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셔도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린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안녕.